전세 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국 동시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에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본인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대대장 등이 지시를 잘못 해석, 왜곡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 못난 사단장입니다.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이 부끄럽습니다.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본분에 충실하려 한 군인과 자신의 책임을 부하기에 떠넘기는 두 군인의 모습이 드러난 재판입니다. 한 군인의 계급장은 빛났지만 한 군인의 계급장은 참 비루했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해병대 최상병과 관련된 국정조사 12월 국회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은 3.3%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1.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감소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죠.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서 어려운 가구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더디고 양극화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중과일보다 은퇴 연령층 중에 특히 여성의 빈곤이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 응답가구 중 67.6%에 달하고 있고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자제한법 이번 1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한 정한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불안 가구의 응답가구의 53.8%가 은퇴가구 중 생활비 부담 충당이 부족한 가구가 58%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금리, 불안한 노후 모든 것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정부는 이런 데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만 나가시고 말랑 29표 받고 그럼 도대체 정부의 관심이 뭐고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판 하나회가 고위공직 이곳저곳에 등장한 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된 것입니다. 또 검사야? 또 친분이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인사 돌려막기에 국민은 절망을 느낍니다. 대부분을 강력사건 수사로 보낸 조작수사 저승사자는 이제 언론 장악 저승사자로 나타났습니다. BBK 봐주기, 고발사주 공익신고자 공격,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 의혹까지 권력에 굴종하고
조작 보은에 익숙한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조폭 때려잡듯 언론 때려잡아라 일 것입니다. 총칼은 적을 향하는 것이지 시민을 향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판 하나의 언론 쿠데타 시도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님들과 부산국제시장에 오셔서 떡볶이를 드시고 가셨습니다.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기사 제목입니다. 댓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기업 회장들 끌고 다니며 민심이나 달래다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한심하다. 5천억 넘게 날리고 부산 내려가서 고작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나나. 윤석열 대통령님, 부산 시민은 애가 아닙니다. 일식집 젓가락 들고 재벌 회장님들 도열시켜서 국제시장 떡볶이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풀립니까? 도대체 부산 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모든 언론에 대통령이 그 바쁜 재벌 회장들을 이끌고 부산에 왜 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떡볶이 먹는 장면만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산 시민에게 하셔야 하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불경 메가시티가 파기될 때 모른 척 침묵하면서 부산 시민을 우롱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29표를 받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 외교 참사를 진상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제시장에서 재벌 회장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거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부산과 불경을 살릴 근본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주로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 세우기 때문에 발목 그러면 원래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 하면 여당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짝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 이런 태도로 또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발목 잡는 여당,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